아, 오늘은 삶과 문법이고, 자, 사역동사랑 조건어 if입니다. 일단 사역동사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사역동사 볼게. 자, 사역동사를 보면 사역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물론 사역동사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일단은 사역동사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오면 목적어 뒤에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다. 여기가 포인트야.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게시나 헬프가 있는데 똑같은 목적어가 오고 나면 뒤에는 뭐? 게시는 뭘 받고? 투부정사를 받고, 헬프는 동사 원형, 투부정사 둘다 받는다 라는 이야기. 메이크업, 렛의 차이, 이런 것들은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은 위에다가 뭘 적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야 돼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몇 형식이라고 부르냐면 오형식이라는 걸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역동사가 오형식일 때 목적어가 있을 때 쓰는 거라서 그래. 동사에 따라서 얘 목적격 보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자, 사역동사일 때 동사 종류가 아까 뭐였지? make, have, let. 시 오면 똑같은 자리인 이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만간 또 배워요. 지각동사라는 게 배워. 'Here, listen' 이런 게 오면 똑같아. 얘도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은 ing 붙은 게 와. 그래서 요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 우리가 아까 그 알아놓으세요. 게스 먼저 써야 되겠다. get, ask, want, 또 뭐야? allow 뭐 등등등등 되게 많거든. 걔는 뭘 받는다고? 투부정사. 그리고 마지막에 뭐 help는 욕심쟁이라서 뭘 받는다고? 얘도 두 개. 동사 원형도 되고 뭐도 되고 수부정사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역동사만 배웠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 4번을 외우고 처음 본다. 그런 건다뭘 붙여? 투부정사.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헬프는 동사원형, 투부정사. 요거 종류만 1번, 2번, 4번을 외우고 나 이거 단어 처음 보는데 싶은 거는 다 투부정사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그명 주어 여기가 동사 목적어 여기가 완전 목적격 보호자를 동사 원형 왔지. 그럼 뭐? have 이거 have의 과거니까 그쵸? 꼭 have가 온다는 건 아니야. has가 올 수도 있고 have가 올 수도 있고 had가 올 수도 있는가? 꼭 have가 온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뭐 여기 봐봐. 여기 투부정사 오잖아. 그러면 have 돼? 안 돼? 안 되고 help 요런 것들 한번 보세요. 자, 넘어가서 다 보면 나옵니다. 자, get은 뭘 쓴다고? 주어 get, 목적어 다음에 뭐? 투부정사, make 다음에는 뭐? 동사 원형. 아, 금방 풉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알맞은 형태를 볼게. head가 왔잖아. 사역동사나. 그러면 뭐? paint. 그러면 여기에 help는 어때? tag을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되고 to tag을 써도 되고. 그죠? 근데 해석을 해보면 나는 시켰다. 누구한테? 내 남동생한테 뭐 하라고? 내방 칠하라고. 그럼 내방 칠하는 건 누가 칠해? 내가 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앞에 있는 목적어가 그 일을 한다는 이야기야. 요건 잘 봐야 돼요. 자, make, have, get. 이거 답지가 사실 다 중구난방 나올 거거든? 2는 이거 그냥 make 고르지 말고 그냥 요,
let이랑 get만 쓰면 돼요. 동사 원형 오면 그냥 다 get을 쓰고 to 부정사가 왔다. 그러면 뭐밖에 안 되니까 get밖에 안 돼. 이건 다 let을 갖다 써. let이랑 make랑 have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막 쓰면 돼요. let만 쓰면 돼요. 알맞은 형태. 이거 동사 보면서 help 보면서 여기서 동사 가지고 풀면 돼요. 자, relax는 뭐하는 거? 편안히 하다. 하다. leave는 떠나다. 모르는 단어 또 있을까? carry는 뭐하는 거? 약간 막 옮기다. water가 물이 아니라 물을 주다라는 동사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넣으면 되고, 여기는 라인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됐고, pay for 지불하다, repair 수리하다. 혹시나 이거 말고도 모르는 단어 뜻이 있으면 검색을 해. 자, 게시하다, 올리는 거, 포스팅하는 것처럼 올리는 거, 게시하는 거. 자, 그래서 동사를 잘 보고 투부 정사를 쓸지 동사 원형을 고를지를 넣으면 돼요. 자, 어법상 오류를 찾아 고쳐 쓰세요. 이거 틀린 거 찾으면 되지. 봐봐. let이 왔고 목적어가 왔는데 투부 정사 된다고? 안 된다고. 투 고가 아니라 뭘 쓴다고?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죠? 그럼 첫 번째는 어때? 메이크도 뭘 쓴다고?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에 있는 투를 빼야지. 그죠? to where의 water에 있는 to를 뭐 한다고? 빼고 water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옆에 것도 틀린 거 고치면 되고요. 요거는 뭐 하는 거? 순서대로 배열해 보는 거다. 봐봐. 나는 하게 했어. 누가? 그가 설거지를. 그가 설거지를. 나는 시켰어. 누가? 그가 뭐 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요렇게. 자, 그 선생님은 허락했어. 학생들이 가도록. 집에 일찍. 그죠?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자, 그 선생님, 더 티처인가? 티처, 다음에 뭐? 렛, 누가? 더 스튜던츠. 어떻게? 가도록. 고, 홈, 어떻게? 일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순서 배열 잘 하면 되고, 뒤에 이제 조건으로 가서 문제를 푸도록 할게요.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이야. if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if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if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할게. if는 일단 우리가 뭐,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쓰잖아.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if가 앞에 올 때는 중간에 뭘 찍고, 쉼표를 찍고, if가 뒤에 올 때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if에는 뜻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만약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할 때가 있어.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인지 아닌지로 쓸 때는 뒤에 주어, 동사, 갑자기 if가 나와. if 주어 동사야. 그리고 이때 동사들이 다 뻔해. no 또뭐 있냐? wonder, 뭐 sure 이런 것들이 오면 다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요거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어요. 요거는 진짜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조건에서 나타내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사실이거나 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거나 지시 사항일 때는 뭐 현재형을 쓴다 이야기예요. 그죠?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여기가 문제야. 미래가, 뒤에가 미래가 왔어. will by야. 근데 앞에 will이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미래 사실에 관련된 것이라도 뭐? 현재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건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뭐?
when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will 안 쓴다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는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if은 as은 줄이면 뭘로? unless라서 봐봐. 네가 만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늦어. 이거를 if, don't가 합쳐져서 뭘로? unless로 고치고 그냥 남은 거 쓰면 돼. 얘네 둘이 합쳐져서 unless로 오고, 남아있는 you, get up, 멀리가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자. 내가 우산을 가져가.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 그러면 이게 뒤에 있잖아. 그럼 뭐? 앞으로 왔어. 그러면 뭐 한다고? 쉼표를 찍고. 자,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누가 놀래켜서 그런 거. 미치겠네. 그래서 앞에가 오면 I take my umbrella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얘가 앞으로 오면 쉼표를 찍고 옵니다. if가 앞에 오면 끝날 때 쉼표 찍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얘가 앞으로 오면 똑같이 얘를 쓰고 이렇게 가고 if 그 뒤에 쉼표를 찍어 안 찍어? 안 찍고 if를 쓰면 된다 이야기. 아이고 뒤죽박죽이네.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그 다음에 아 이건 좀 어려운가 보자. 봐봐. 그 학생이 그 남자가 학교를 도서관에 가 책을 빌려. 그러면 뭐? 책을 빌린 봐봐. 이게 만약에 먼저 쓴다면 이게 1번, 2번 뭐를 if에다 넣을지를 잘 봐야 돼. 이게 if로 시작하면 그가 도서관을 간다면 책을 빌릴 거야. 이건 말이 되지? 근데 만약에 if를 여기다 넣으면 어때? 그가 만약 책을 빌린다면 그는 학교를 갈 거야. 이건 뭔 개소리야. if를 진짜 잘 넣어야 돼. 아무 때나 막 넣는 게 아니야. 봐봐. 나는 학교에 늦어. 내가 지금 안 일어나. 내가 학교에 늦는다면 나는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상하죠?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학교를 늦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f를 넣어야 돼. 그러면 if I don't get up now 하고 앞으로면 뭐 한다고? 쉼표를 찍고 I will be late at school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뭐만? if만 넣어도 되고 그렇죠? 중간에 끼니까 이렇게 if만 넣어도 괜찮고 근데 해석은 언제? if가 있는 거 항상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자 뒤에 넘어가서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봐봐 나는 그거 좋아할 거야 라는 미래가 뒤에 있지만 if가 있을 때는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도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will은 안 쓰니까 speak를 고르는 것이 맞다 자, 알맞은 형태 볼게요. 나는 항상 코미디를 봐. 내가 슬플 때. 그럼 if 다음에는 뭐 하면 돼? 현재니까 현재 쓰면 되지. 그러면 뭐? 여기도 현재니까 뭐? 하면 되지. 그죠? 다뭘 쓰면 돼? 현재를 쓰면 되지. 근데 여기도 어때? will see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will을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했어. 그럼 if 더 베이비 다음에 안 먹어. 그럼 뭐 해? 먹지 않으니까? don't야, doesn't야, 애기는. doesn't eat 요렇게 요건 어려우니까 천천히 잘 보세요 자 문장을 완성하세요 넣어가지고 그냥 잘 만들면 돼요 그죠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바나나가 노랗다면 그건 뭐할 거야 다 익어서 먹을 준비가 됐대 그럼 it is 비동사는 mr is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도 현재니까 그냥 뭐 하면 되나? 그냥 에스크를 넣으면 돼요. 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나는 젖을 거야. If it rain이 맞을까? It이니까 rain 쓰지. 그럼 I get이 맞아? 아직 비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아, will ask인가? 자, will get. 아, 여기도 그럼 will be 할까? It will be. 그래, will be. 그러니까 will be로 쓰자. 그래. 자, 이 앞으로 다시 가볼까? 여기도 볼까? 아, 여기는 if가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게 맞는데 if가 있는데 말고 요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렇게 I if 말고 여기 있는 거 말고 요 뒤에는 will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서 잘 넣으세요. 오빠상 틀린 거 고쳐보는 거 will 안 쓴다 그랬으니까 빼야지.
will 빼기, 그죠? 밑에 것도 문제를 쭉 풀면 돼. 어쨌든 if가 있을 때는 will을 쓰지 않아. 자, if랑 don't가 합쳐서 unless지. 얘네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고? unless. 그럼 unless we live now we will 쭉 쓰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얘를 바꿔야 돼. 그렇죠? 그러면 if 쓰고 is 쓰고 rain 쓰니까 뭘 써? don't, doesn't, didn't 중에서 뭘 쓰지?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don't, doesn't, didn't, am not, isn't, aren't 다쓸수 있어. 그러면 뭐?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뭐? doesn't rain. we will 어쩌고 저쩌고. 요거 조심해서 써요. 그죠? 어디가 어려운 게 있나? 아 그래 여기다. 네가 서두르지 않으면 if 아닌데. 동 어려운 게 있나? you need. 아니야. 그냥 그렇게 don't, doesn't, need 뭐야? didn't 잘 골. didn't 자체가 없을 거야. don't, doesn't만 잘 골라서 넣으면 돼. 자,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자, 걸으러 가자. 네가 너무 피곤하다면 걸으러 가자가 맞을까? 네가 피곤하지 않다면 걸으러 가자. 안다면 여기가 not이 있는데 굳이 not을 있는 이 unless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if. 자, 네가 먹는 것을 멈춘다면 너는 아플 거야. 멈추지 않는다면 아프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좀 해보세요. 자, 이것도 뒤에 잘 동사 if나 not이나 will 같은 것도 넣어보면서 한번 풀어봐.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문법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남은 문제 풀어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끝.